경제란? 갑자기 물어보니까 어려운데. 사고 파는 거. 사물이나 서비스들을 사고 파는 그런 모든 행위들. 사회적 경제란? 아, 저 이거 알아요. 사회주의 경제? 그거 아닌가? 사회주의 경제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를 다루는 경제 아니에요? 맞아요? 일반 경제와 사회적 경제의 차이. 잘은 모르겠는데 목적이 좀 다른 거 아닌가요? 사회적 경제가 더 좋은 경제 이런 거 아니에요? 마을 기업이란? 마을이 기업되는 건가? 이장님이 대표님이고 주민들이 직원? 이장님이냐 주민이냐는 상관없고 그냥 마을 사람들이 자원을 활용해서 예를 들면 식품이나 인적 자원, 환경 같은 자원을 활용해서 마을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기업이 마을 기업 아닐까요? 오. 이번 기회에 알게 된 게 참 많은데 이게 실제로 진행 중에 있는 건가요? 저희가 사는 세종시에도 사회적 기업, 마을 기업 이런 게 있나요? 세종특별자치시는 사회적 경제조직 활성화를 통해 민간 차원에서 직접 지역사회의 문제를 찾고 해결토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종시의 사회적 경제조직으로는 2018년 12월 기준 마을기업 33개소, 사회적기업 19개소, 협동조합 87개소 등이 있습니다. 마을기업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되며 각각 9개소, 13개소, 11개소가 있습니다. 이처럼 세종시의 다양한 마을기업들을 통해 지역 주민들이 지역 재원을 활용하여 일자리와 수익을 창출하며 마을을 발전케 합니다. 사회적 기업은 두 가지로 분류되며 각각 10개소, 9개소가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에게 일자리나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사회적 기업은 세종시를 보다 살기 좋게 만들고 있습니다. 삼구상조 함께 모여 협업하는 협동조합은 총 87개소로 사회적 협동조합 5개소, 일반협동조합 81개소, 일반협동조합연합회 1개소가 있습니다. 이처럼 많은 사회적 경제조직들이 우리가 사는 지역사회의 문제를 직접 찾아 나서고 이를 해결하는 경제활동을 통해 함께 잘 사는 세종시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고민이 모여 방안이 되고 사람이 모여 사랑이 되는 세종특별자치시의 사회적 경제가 있습니다.